안녕하세요, 윤호입니다. 오늘은 지금 찍고 있는 카메라 A7M4에 대해서 발열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실제 스튜디오에서, 실제 상업 영상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내 스튜디오에서 많이 촬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하키의 콘텐츠를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봉이 모델 사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사키의 유튜브 콘텐츠를 한번 직접 실제로 현장에서 찍는 것처럼 찍어보고, 시간이 흘렀을 때 발열 이슈가 있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틀어져 있고 이제 실내 좀 시원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캠으로는 A7 M4를 쓰고 있고, 이제 서브캠으로는 이제 IS6 마크2를 쓰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카메라가 주로 이제 같은 포지션, 좀 이제 같은 비슷한 가격대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카메라가 과연 같은 환경에서 얼만큼의 성능을 보여주는지 한번 비교도 해볼 겸 두 대를 같이 써서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6 Mark2는 4K 24프레임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동일하게 A7 M4도 4K 24프레임 4:10bit로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촬영분처럼 유튜브 콘텐츠나 간단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시간 이내에 촬영이 끝나곤 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촬영으로는 대부분 한 30분에서 한 40분, 주로 50분을 넘기는 경우에는 이제 한 테이크를 더 돌릴 때, 그때 한 50분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상업 영상을 찍을 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인터뷰와 유튜브 콘텐츠를 촬영할 때 이런 느낌의 그림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촬영을 했을 때 A7 M4와 R6 Mark2가 과연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한 40분 가량 촬영을 했고, 이렇게 만져봐도 A7 M4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지근한 느낌? 약간 이 핸드그립 부분이 조금 미지근한 느낌은 있고, 근데 따로 발열 경고가 뜨고 있지는 않아요. 배터리는 50% 정도 사용을 했고, 그래서 실내 촬영할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발열에 신경을 쓰진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느낌입니다. R6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동일하게 40분 가량 지금도 촬영이 되고 있는데, 손으로 잡았을 때도 뭔가 미지근하다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일단 두 카메라 다 실내에서 상업 촬영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촬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둘 다 발열 경고가 뜨고 있지는 않아요.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에어컨이 틀어져 있고 또 되게 쾌적한 환경에서, 그렇게 덥지 않은 환경에서는 뭐 24프레임이든 60프레임이든 발열 때문에 촬영에 그렇게 크게 지장이 될 정도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날씨가 여름이죠. 특히 카메라는 여름, 햇빛 아래, 뜨거울 때, 그때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A7 M4와 R6 Mark2 이 두 가지가 햇빛 아래에서 얼만큼 버틸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진짜 햇빛 아래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요새 계속 비가 오기도 하고 해가 거의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비슷한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바로 이 열등 아래 카메라를 두고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 등 아래 있으면 대략 한 30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갖다 놔도 진짜 뜨끈뜨끈한 게 느껴질 만큼 굉장히 뜨거운 그런 빛입니다. 또 카메라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촬영을 할 건데 바닥에서 올라온 열도 카메라에 들어가겠죠. 뜨거운 열로 인한 굉장히 가혹한 환경 속에서 A7 M4와 R6 Mark2 이 두 가지 바디가 과연 얼마나 버텨줄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테스트는 A7 M4 4K 24프레임이고 코덱은 XAVC-S 코덱입니다. 4K 4:10bit고 조명을 켠 상태에서 촬영했습니다. 손떨림을 위한 액티브 모드도 해제를 하였고 소프트 스킨도 모두 꺼놨습니다. 뜨거운 열 아래에서 촬영을 했을 때 4K 24프레임으로는 25분 정도 지나니까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8분이 지나고 29분이 되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M4가 조금 고화소다 보니까 뜨거운 열 아래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버티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R6 Mark2입니다. R6 Mark2도 동일하게 4K 4:10bit로 촬영을 했고 코덱은 IPV 코덱으로 압축 코덱을 사용했습니다. M4와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고
아무래도 M4보다는 조금 화소가 적다 보니까 30분은 무난하게 넘기더라고요. 44분 정도가 지난 후에 발열 게이지가 뜨기 시작했고, 발열 게이지가 뜨고 나서도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게이지가 하나씩 차오르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고요. 1시간 14분 정도가 지났을 때 발열 게이지에 노란색 칸이 차기 시작했고, 그 후로 1시간 26분이 지나자 발열 경고등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최종적으로 1시간 34분이 지난 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K 60프레임 촬영입니다. 24프레임과 동일하게 422 10비트로 촬영을 했고, 코덱도 24프레임과 동일합니다. M4의 경우에는 19분이 지나면서 발열 경고가 뜨기 시작했고, 21분 26초가 지나면서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뜨거운 환경에서 60프레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R6 마크2도 24프레임과 동일한 환경에서 테스트를 시작했고, 코덱도 24프레임과 동일합니다. R6 마크2 같은 경우에는 25분이 지나면서 발열 게이지가 뜨기 시작했고, 확실히 24프레임 때보다는 발열 게이지가 차는 속도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27분이 지나면서 발열 게이지에 색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얼마 안 지나 28분 30초 이후에 발열 경고등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분 뒤 29분에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자, 지금 테스트 결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열등이 오히려 태양보다 더 가혹한 환경일 수가 있어요. 카메라에 굉장히 가까이 대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뜨거운 열이 카메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테스트 결과랑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전반적으로 길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실내나 이렇게 에어컨이 켜져 있고 그렇게 뜨겁지 않은 환경에서는 뭐 M4든 R6 마크2든 상업용으로 쓰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구입하실 때 굳이 막 S3를 사야 하나, S3는 얘보다 한 100만 원 더 비싸고, 구매하실 때 촬영 시간 한번 테스트한 거 고려해 보시고 카메라를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